이승현님을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구의 곳곳에 계시는 해외 촛불 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국의 촛불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독일의 제일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온 이승연입니다. 유튜브로만 동참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해외 동포들은 매일 터져나오는 황당하고도 절망스러운 고국 소식에도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함성을 들으며 다시 숨을 쉬고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촛불 행동을 시작하시고 이끌어오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모든 분들, 특히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지구상 어디에 32번째 토요일을 연속으로 몇만, 몇십만이 모여 폭력이 없는 축제 같은 집회를 합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대한의 촛불 국민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걸림돌들입니다. 한일 두 정상의 합의에 걸그적거리는 모든 걸림돌을 윤석열은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꿈쩍도 않는 걸림돌이 되어줍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일제의 강침과 강탈과 잔혹한 만행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자라난 세대이면서 그 피해자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이고 조부모이고 증조부모입니다. 독일에 있는 걸림돌 슈톨퍼슈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나요? 이 영상으로 보시는 걸림돌들은 독일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조상과 국가가 저지른 잔악무도한 만행을 시간이 지나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기억의 걸림돌로 만들었고 아직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모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잡혀가기 전까지 살았던 주택들 앞 보도에 박혀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 관광차 가셨던 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그 돌에는 그 집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름, 생년, 게슈타포에게 체포된 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사망이 아니라 살해됐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빌리 브란트 총리는 나치 독일과 또 그의 동조했던 모든 독일 국민을 대신해서 수모를 견디며 폴란드에 있는 희생자들의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죄고 추모고 역사를 잊지 않는 인간다운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유럽연합은 독일의 통일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림돌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저항정신입니다. 강도를 강도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은인이랍니다. 미래로 함께 가잔답니다. 머릿속엔 탐욕의 똥만 들었으니 쥐어질 것이 없는 신기루 같은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없는 미래를 팔겠다는 이 약장사가 협잡꾼이지 대통령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저항 정신은 걸림돌 정신이며 삐딱이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풍자와 해학이 거기서 나옵니다. 용기와 실험 정신과 때로는 목숨까지 담보해야 하는 삐딱이의 저항 정신, 이것이 한류를 만들어낸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은 싹 다 제거하고 삐딱한 놈들은 다 망치로 치고 구부려서 일본국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자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격려의 말을 마지막에 독일어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경찰분들도 마음으로나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쫄지 마라! 길들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그리고 저항하라! 세 번 하겠습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하프카이네 앙스트, fürchte dich nicht, ducke dich nicht, lass dich nicht einschüchtern, lass dich nicht zähmen, gib nicht auf, ergib dich nicht und wehre dich. 감사합니다. Dankeschön. 네.